한인타운의 노숙자촌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허브에슨 측이 일가 웨스턴길 부근에서 지역 커뮤니티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. 타운 내 노숙자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축제까지 여는 것에 한인사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한인사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가세티 시장과 데이빌류시 의원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. 한국 정부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배후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남가주 지역엔 또다시 100도로 웃도는 폭염이 강타한다는 예보입니다. 폭염주의보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. 미주리주의 유명 관광지 호수에서 오리보트가 전복돼 17명이 숨졌습니다. 폭풍우 속에 운행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메가볼 복권 당첨금이 4억 3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. 한인타운에도 복권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